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올라 가구 명화나입니다. 오늘은 그 매장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 디자인 세라믹 식탁 글로리에 대해서 한번 관련 정보 드리겠습니다. 천연 대리석과 다르게 세라믹은요, 그런 점토와 자연 광물을 섞어서 만든 그런 인조석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그런 경험한 세라믹 식탁의 한번 장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리석보다는요, 좀 얇지만 잘 긁히거나 또 이렇게 부식이 잘 안 된다는 점. 또 그리고 내구성이 아주 좋다는 점, 그리고 오염에 강하고 흡수율이 없어서 뭐를 흘려도 물걸레로 쓱 닦으면 될 만큼 그렇게 안에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또 식탁 위에서 이렇게 도마처럼 칼질을 해도 될 만큼 스크래치에 좀 강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열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라면을 끓이시거나 또 뭐 그 장 그런 것들을 끓이신 그런 그 냄비를 받침대 없이 이렇게 올려놔도 좋다는 뭐 그런 또 편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판 사이사이에 틈새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을 하지 못하는 점도 제가 보기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봐요. 오늘 그 세종시 나성동에 그 리더스폴의 아파트에 그 배송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 식탁 하나 사시려고 네 군데나 돌아다니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최종 이제 우리 지인이 또 추천해 주셔서 지난번에 우리 구매하셨던 고객님이셨는데 파올라에 오셔서 6인으로 오늘 그 글로리 식탁으로 최종 세라믹 식탁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세라믹 그 제품은요, 세라믹 정품 그 밑에 두꺼운 그런 강화 유리를 접합해서요, 아주 튼튼하고 자칫 이렇게 세라믹만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손으로 통통 이렇게 해보면 되게 울리거든요.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모님이 또 선택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였다고 해요. 뭐 실제 또 사실 제일 적이었던 건 또 디자인이 또 제일 이쁘다고 또 말씀하셨었고요. 오늘 저기 설치 후에 사모님 진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정말 입이 아주 한박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며칠 후에 그 이태리 그 알케미아 그 기능성 패브릭 소파 구매하러 또 꼭 한번 오신다고 하니까 또 그때 한번 뵙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그 파올라에서요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아주 고급이면서도 아주 가격도 착한 그런 세라믹 식탁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요 제품은 참고로 4인용하고 6인용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